에베소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에서 3장까지가 전반부고 4장 이하가 후반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반부에서는 특별히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왜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이 구원론에 관한 전반부를 설명하고요. 후반부에 가서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4장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교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후반부의 문제입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십일조도 내고 교회 출석도 잘하는데 믿음에 합당한 생활이 없는 것이 오늘날 제일 큰 문제입니다. 다 예수 믿는다 그래요. 다 죽으면 천당 간다 그러는데 삶의 열매를 가만히 볼 때에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거의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왜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부정직하게 살아가는 가만히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인지 말로만 성령 받고 예수 믿는다는 명목적 신자인지 목사인 자신도 참으로 의문이 갈 때가 많아요. 내가 데리고 목회하는 신자들이 정말로 다 천당 갈 것인지. 왜냐하면 사람은 그 열매를 봐서 알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 받아야 중생한 사람이고 중생한 사람만이 천당 간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이 무엇으로 합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은 그건 아니죠. 악령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은 저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나무는 그 열매를 봐서 안다 하듯이 오늘 우리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앞에 붙어서 살아간다면은 주님이 주시는 영양을 공급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어가야 참 성도가 아닌가. 무조건 교회에 나가서 등록하고 훈련받아서 교적부에 올라가면 천당 가는 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되고 해서 천당 가는 많은 줄 아는데 주님은 오늘 기도처럼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요. 교회 숫자가 안 내려가서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예수님 베드로 설교할 때 다 수천 명씩 한번 설교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무리들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을 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호사나 찬송은 불렀는데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현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신자들을 바로 훈련시켜야 되겠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잘 가르쳐서요. 맞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은 그런데 그것이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고 교회 나와서 등록해서 뭐 출석자라고 뭐 헌금 잘하면 좋은 신자라 그러는데 그 정말로 그럴까? 우리가 다시 한번 목회자가 먼저 반성하지 않으면은 교인들 바로 양육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부가 원리와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은 후반부는 원인에 대한 결과, 오늘의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분명히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저들이 믿는다 분명히 하는데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하나 잊어버렸다. 그 사랑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거 없다고 해가지고 촛대를 주님은 그냥 둔다는 것이 옮긴다 그랬다고요.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가. 깜깜한 거 있죠. 촛대를 옮기면 지옥이요. 깜깜해요. 허감이란 말이야. 교회에 촛대가 없으면은 전기가 없는 시대에 밤이잖아요. 깜깜하잖아요. 뭐가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 첫 열매라고.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이래 나올 때 첫 열매거든요. 이게 없으면 옮긴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사랑이 정말 많으냐?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세상의 명예보다도, 물질보다도, 내 부모, 형제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정말로 주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느냐? 진단을 잘 안 해요. 오늘 교회는. 의사는 환자가 병원에 오면은 그 상태를 물어보고 진찰을 합니다. 당신은 무슨 병이 들었다? 무슨 약이 필요하다? 처방을 해요. 아프지만은 수술을 시킵니다. 잘라냅니다. 뼈를 자릅니다. 이식을 합니다. 엄청난 고통이 와요. 그래도 환자는 참아야 돼요. 왜? 안 그러면 죽으니까. 오늘 교회에 이런 수술이 있는가? 문제가 진단이 되고 있는가? 그저 숫자만 모아놓고 헌금만 하고 교회만 부흥이 되면은 이게 교회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부는 성도들의 합당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아, 교육자 자신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성도들에게 살아라고 권면하기가 참 힘듭니다. 교육자 자신들이 솔선수범해서 살아가지 않는 교회가 많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지도자가 소경이 되면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당가요? 구름탱이 빠져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라면. 그래서 주님이 걱정을 하지 않았나? 믿는 자를 보겠느냐? 보겠느냐? 걱정을 하지 않겠느냐? 소돔 고모라에 불심판이 내릴 때 믿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불심판을 했잖아요. 아름다운 문화와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불에 타 죽었잖아요. 노아 홍수 때 얼마나 많은 똑똑한 사람, 지식인 유명한 사람, 미인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숫자는 오늘 현대인들만큼 그때도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 죽고 8명이 구원받았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무조건 교회 등록하면 천당 간다고 자꾸 선보를 해요. 당신 구원받았다고. 진단을 안 해요.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관찰을 해야 돼요. 문제를 점검하려면 자세히 관찰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생활, 사회생활 어떻게 하고,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개인생활 어떻게 하고, 자,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1절에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제 1절에, 4장 1절에 말을 했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행함이 필요하다. 구원은 믿음으로 오르니까 행함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날마다 죄를 반복적으로 중복적으로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되면은 죄가 습관화가 된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입니까?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입니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은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무조건 성도들이 일심 단합해가지고 하나가 되면 된다. 문제없이 편안하게 잘 일을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회를 보면서 행함이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이 WCC 같은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옵니다. WCC는 혼합주의 신학이거든요. 모든 신학이 다 좋아요. 자기가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뭐 이슬람을 믿든 it's okay. 신은 하나니까 갈 때는 천당밖에 없다. 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 사람들도 다 좋은 데 간다고 불교도 선전하고 유교도 다 그렇게 선전해요. 지옥 간다고 절대로 선전 안 해요. 뭐 기독교만 천당 간다고 하겠습니까?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공산주의자들도 그들은 지상 낙원을 이룬다는 게 목표예요. 우리가 민주주의 땅에 살면서 민주주의도 다 지상 낙원을 이룬다는 게 목표예요. 그게 낙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공산주의 땅에 낙원이 이루어집니까? 민주주의 땅에 낙원이 이루어집니까? 둘 다 인본주의인데 인간의 힘으로 낙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갈수록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지옥이에요. 그거는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우리는 신본주의 사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살아있는 신자들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신자들의 삶을 보면서 첫째로 삶을 무엇을 점검해 보아야 되냐. 저 사람의 삶이 참으로 겸손해서 나온 것이냐. 교만해서 나온 것이냐.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행동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교만한 사람이 행동하는 것과 겸손한 사람이 행동하는 것은 너무 달라요. 교만한 사람은 어디 가나 지가 잘났어요. 지하에는 일이 안 돼요. 지 뜻대로 안 되면 뭐라도 난리가 나요. 목회자도 이게 이러면 안 돼요. 목회자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교황입니까? 전능자입니까? 목회자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나는 목회자만 성직자다. 이거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모든 직이 다 성직입니다. 세상에 일하는 사람도 다 그 크리스천이 하면 다 그 성직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목회자만 성직이라고 그 잘못이에요. 다 우리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지체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에 다 유기체적인 지체들이다.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 지체는 어디 가서 뭘 하든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면 교회 헌금이 들어오겠어요? 다 목회만 하면은 다 목자만 되면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되겠어요? 안 돼요. 이 지체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서 일을 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에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라 그랬지 교회 정복하라 소리 안 했어요. 이 땅이란 게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불신자들에게 다 던져버리고 우리는 교회만 지키면 된다. 교회만 목사만 성직이다. 이게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모든 직분은 다 거룩한 직분들입니다. 이 교만과 겸손을 놓고 우리가 볼 때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고 했어요. 교회의 행원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받아들이지요. 어서 오십시오. 참 하나가 귀한데 당신이 우리 교회 등록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헌금 마냥 더 반갑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만한 자가 오면 물리쳐야 되고 겸손한 자가 오면 교회 부에 등록을 해야 돼. 왜냐? 하나님 교회 오는 하나님 은혜를 받으러 오는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 아무리 많이 끌어모여도 절대로 은혜가 없어요. 거기는 은혜가 없는데 사람이 많아지면 그 문제만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는 세속 집단이 아니에요. 겸손한 자는 존귀의 앞잡이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준다. 재물도 우리를 재물을 제약시하면 안 돼요. 나는 크리스찬들이 하는 기업이 최고의 기업이 되기를 항상 바라요. 왜 인류 기업은 좀 불신자를 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 땅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겼다고요. 신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공짜로 줬는데 렌트비도 안 받잖아요. 하나님이 다 공짜로 줬잖아요. 아담에게 이 땅을 다 네가 다 지배하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공짜예요. 공짜. 사는 동안에 떠날 때는 못 가져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공짜로 받았으면은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다스리고 지배해야 되잖아요. 다 불신자들에게 기업을 다 뺏겨버렸어. 신자들은 교회 와서 철학기도 하고 뭐 맨날 회개하고 찬송하고 요것만 하면 되는 그 1등 신자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1등 신자는 교회 와서도 잘해야 되면 나가서도 잘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의 삶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 와서만 뭐 잘하면 은 이게 1등이고 장로예요. 바깥에 나가서 개판인데도 아니에요. 출석 잘하고 헌금 잘하면 교회 장로시켜 준다고 이거 다 아니에요. 그게 나가서 교회 문을 나가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죽은 신자예요. 난 그렇게 봐요. 아멘. 그렇게 봐요. 그래서 기업을 해도 바른 정신을 해요. 기독교 정신으로 기업을 해야 돼요. 아멘. 그 사람들이 정말로 부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 재물을 통하여 써야 돼요. 아멘. 저는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겸허한 마음을 품은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준다. 이 가만히 보면 생명이라는 게 참 귀하잖아요. 생명. 생명이 제일 귀한데 이것도 겸손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아무에게 주질 않아요. 교회는 새 생명을 받으러 오는데 겸허한 마음을 품고 오는 사람이 등록부, 교적부 등록을 돼가지고 뭐 목사하고 장로도 한다고 그게 뭐 생명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나는 목사가 직분이니까 무조건 생명을 주지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 안 줘요.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얼굴은 저것이 좀 잘 못생겨도 중심이 겸손하면은 하나님을 어여삐 보시고 그에게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데 때가 되면은 그 어느 때예요? 하나님 우리를 높일 때가 언제 같아요?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를 하늘까지 하늘 영광스러운 보좌까지 천국까지 들러 올라갈 때가 제일 높이 올라갈 때 같아요. 지상에서 뭐 얼마나 높, 뛰어봐야 뭐 한자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높이, 제일 높이는 거야. 누구를 천당으로 보낼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겸손한 자더라고요. 잘나도 목에 힘주고 그냥 악을 쓰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적부에 오를 때 이 사람이 참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재물도 받고 영광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받을 자인지 알아야 생명록에 기록돼 천당 가는 사람인데 교적부에 기록되면 천당 간다고 하는 사람 큰 착각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나는 아무 교회 큰 교회 교적부에 이름이 되지 천당 가리라. No. 나는 그렇게 절대로 안 믿어요. 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그 열매를 볼 때 온유의 열매를 맺는다. 온유. 나는 이 온유라는 게 참 좋아요. 온유.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도 보면은 지 마음대로 지팡이를 두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지 영광 드러내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주여.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요? 느보산 꼭대기에서 죽었어요. 죽은 게 시체가 어디다 묻어놨는지 분명히 묻었는데 지금까지 못 찾고 있지만은 죽었어요. 못 찾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모세 뼈 따고 가지고 울어먹을 사람이 많아가지고 고고학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뭐 역사적으로 이 모세 뼉 따고 막 경쟁한 거라고 또 난리를 칠까 봐 하나님 숨겨놓은 것 같아요. 분명히 모세 무덤이 있는데 없어요. 못 찾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여튼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이 말을 보면은 그래도 모세는 그 정도인데도 모세는 온유했던가 봐요. 혈기를 부릴 때도 있었는데 온유했던가 봐요. 성경의 기록이니까 나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래서 광야 40년 그래도 잘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을 잘 인도하지 않았나. 모세 같은 사람. 나는 한국이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나도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왜 그러냐. 초대 이승만부터 대통령 한 사람마다 다 쫓겨나고 영창 가고 막 이런 꼴을 보면서 참 한국 백성들은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불행하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좋은 대통령을 세우도록 기도해야 될 문제 이거는. 우리가 안 돼. 그냥 돈 얻으니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목사들은 총회장 누가 다 맨날 그것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대통령을 누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나 그걸 바로 세우는 게 참 오늘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도자를 바로 세워야 돼요. 바로 세워야 돼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겁게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을 누가 차지해야 되겠느냐. 땅. 땅 뺏기. 이것도 온유한 사람이에요. 막 혈기를 부리고 막 싸움 잘한 사람이 찾을 것 같은데 나폴레옹 같은 사람, 히틀러 같은 이런 사람이 막 1, 2차 대전 흘리고 막 말 타고 세계를 정복하겠다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사람들 다 갔어요. 다 헛소리. 한때 차지하는 것 같은데 다 그건 엉터리고 진짜 땅을 차지하는 것은 온유한 자가 다. 온유한 자. 온유한 자. 자. 왜 그러냐 하면은 겸손하고 온유한 것은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이 중요한데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이에요. 이 두 마음이 없으면은 가짜예요. 신자가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 겉으로는 막 거치장스럽게 떠벌려대도 속으로 보면은 엉터리예요. 전부 반대예요. 온유와 겸손과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때에 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열매가 사랑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온유 겸손의 마음을 가지면은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젊은 아이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키스하고 난리를 치면서 결혼을 하는데 요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결혼을 해놓고는 옛날에 뭐
한번 사귀 손도 못 잡고 중매결혼 할 때보다도 이혼율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중매결혼도 문제가 있지요. 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 연애 결혼도 참 문제가 많아요. 사랑이 진실되지를 못해요. 일시적이고 가식적이에요. 아, 주님은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사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랬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첫째 생겨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인간끼리 아무리 사랑을 주고받는다 그래도 오래 못 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걸 내가 깨달아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은 위에서 내려와요. 절대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리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그 체험할 때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아내도 사랑하게 되고 자기 자식도 사랑하게 되고 원수도 사랑하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제까지 친구고 참 어제까지도 다정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허가 달려가지고 원수로 바뀐 사람 많이 봐요. 나한테 좀 해롭게 하면 막 원수가 되어버려요. 저놈이 나를 욕하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원수가 돼야 되겠어요? 하면 했지 뭐. 그게 뭐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 자기 마음만 자기 입만 더러워지지. 내가 안 받으면 그뿐이에요. 그거 욕한다고 그러면 다 들어요? 다 내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면 그 욕이 누가 돼 돌아가지요? 욕한 사람에게 돌아가요. 많은 사람을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을 저주하며 욕하고 비난하고 돌아다니는데 그 저주와 욕과 비난이 전부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결국은. 그러니까 성경대로 해. 우리는 성경을 늘 가리키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을 내가 실천 안 하고 살았다. 그러니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아,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이게 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다 할 때 이거 보면은요 꼭 이 사랑이라는 것이 말씀 속에서 그 표준이 딱 돼 있어요. 계명이라는 거. 내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건 오래 못 가요. 일시적이에요. 그거는 기분이 좋으면 사랑하고 조금만 틀면 내뱉어 버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과 온유의 마음의 열매를 믿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 간다면은 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쳐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교회마다 일어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사람은 많이 모인데 사랑이 없어요. 식어버렸어요. 사람은 많이 모인데 교만한 사람 모여들고 싸움만 일어나고 문제만 일으킨다. 온유와 겸손과 사랑이 오늘 많은 열매들 가운데에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온유와 겸손과 사랑이 넘치도록 내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도록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많은 율법이 있지만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모든 율법을 다 범하는 것이고 사랑한다면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면은 참으로 우리의 삶이 내 하나가 바뀌면은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배운다고 하지만은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완성이 되는 사랑의 계명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하나가 변화됨으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바뀌고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작은 등불을 켜서 밝히 비춰나가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